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스마트 팩토리는 일단은 뭔가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가.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만약에 뭐 50cm짜리 아니면 뭐 1m 50cm짜리 이런 제품들을 만든다고 하면 다 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 공정이 같은 라인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센싱을 다 달아야 돼요. 그 필요한 제품마다. 상품마다요? 아니. 그 실제적으로 그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곳에다가 실제적으로 센싱을 달아서 실제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치화를 시켜서 그걸 갖고 뭐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든지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얘는 언제 정도에 고장 날것 같아. 그럼 나는 몇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고장 날 확률. 아니면 보통 이렇게 수치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군집이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군집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거, 갑자기 떨어지는 거, 이런 이상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딱 발견하고, 아, 이쪽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동화랑 좀 달라요. 자동화랑 그러니까 그 팩토리가 돌아가는 자동화 시설인 거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 데이터들을 계속 센싱을 해서 보내주고, 이 서버에서 수집된 거를 서버에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또 학습하는 쪽에 이제 보내서 그 학습된 걸 여기다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수집이 잘못되면 잘못된 학습이 되고 그쵸. 잘못된 판단이 여기 반영되는 그쵸, 거고 그쵸. 데이터를 정제화시킨다고 하거든요. 정제. 그러니까 위상한 데이터는 걷어내고 그다음에 뭐 라벨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값이 내가 의도한 대로 이제 방향이 가져요. 그것들을 시켜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대기업 같은 공장도 굉장히 잘돼 있겠지만 우리 영세한 회사들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데이터부터 이제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런 것부터 좀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장의 모습은 뭐 종이컵을 생산한다 하면은 그 각각 공정에 맞춰서 반복 작업을 하면 그 컨베이어 벨트 따라 쭉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그 작업들을 하는 기계들의 뭐 상태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어떤 속도로 어디에 뭐 문제 생기는지 이런 거다 이제 뭐 어떤 서버에서 다 이걸 관리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부품을 언제 갈아야 되는지도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유효 시간이 있을 때 그걸 딱 갈아주면 되고, 그리고 관리가 되니까 굉장히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그때 이제 수리를 했다면은 그렇죠. 이건 미리 다 데이터가 있어서 미리 고장날 것 같다 이제 수명 다 했다면 이제 그때 미리 사전적 고쳐서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10만 번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카운트가 이제 돼 있는 거고, 수명도 돼 있고, 수명이 어느 정도인데, 뭐, 같은 부품인데 옆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뭐, 우리 수명은 15만인데 얘가 거의 뭐 14만 했어요. 그러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자한테 노티를 해주고, 관리자는 그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데이터들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어느 공정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통신을 하는 거예요. 센싱을 달아놓고, 실제적으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쌓고, 데이터를 쌓은 걸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값들을 분석을 해내는 거고, 그거를 인공지능화 시켜놓으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학습을 시켜놓으면 100% 정답이 아니라 이 확률로, 뭐80% 확률로, 아, 이 그룹에 속하면 이렇게 가라. 아니면 요 라인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라. 그게 아니면 이쪽 틀린 거다.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거라서, 이거는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집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반영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 A라는 공장에서 쓴 거랑 B라는 공장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A라는 공장이랑 B라는 공장이 똑같은 걸 썼으면 이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생산물을 썼으면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오더가 들어오더라도 자동으로 이 자동화 돌아가는 것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예 없는 하지만 물건이 자동으로 다 생산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긴 한데 관리자가 보긴 해야죠. 관리자가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큰 공장을 완전히 관리하는 건 통째로.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수치가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그거를 다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학습이 잘못됐어 아니면 센팅이 잘못됐어 아니면 여기 부품이 고장났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 뭐 숙련공이 이제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군요. 이제 그러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뭐 조그마한 이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데고 뭐 잘 돼 있는 데들은 지금 이미 데이터 수집해서 실제적으로 학습시켜서 이제 반영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 이미 반영돼서 굴러가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럼요. 대기업 같은 데들은 이제 그게 격차가 많이 나죠. 왜냐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이죠. 그럼 이제 통신하려면 센서 달아야 되고 서버도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분석해서 학습시켜서 인공지능 하면 또 거기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시켜야 되고 그게 다 돈이라서 그럼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공장보다 스마트 팩토리가 얼마나 더 효율적인 거예요? 뭐 기존의 공장이 뭐 100이라고 하면 뭐 최소 이거를 50% 이상은 50% 이상은 끌어올려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그게 있겠네요. 공장 크기에 따라서도 효율성이 또 달라지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조그마한 그냥 조그마한 뭐 공장이라고 하면 그거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파트별로 어디가 문제가 있냐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별 5단계라고 해가지고 뭐 단계가 쭉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단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어디까지 데이터를 할 것인 2차인가요? 네네. 여기 보시면 뭐 레벨 0이 그냥 미적용. 그러니까 ICT라는 게 미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별을 한다는 건 데이터를 식별을 하는 거고 점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레벨 2는 측정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생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레벨 3고 이거를 최적화 통합을 하고 그다음 레벨 4고 그다음 레벨 5는 실제적으로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학습한 거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군가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럼 인공지능이랑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개념이 왔을 때는 이제 맞는 거고요. 뭐 최적화는 4단계 정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혹은 우리나라에는 0에서 4까지의 공장들 혼재되어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뭐 조그마한 공장들은 거의 다 레벨 0이죠. ICT 미적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확산이 되면은 이제 어떤 미래가 올까요? 수율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효율성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이제 ICT 기술이라는 자체가 좀 크게 보면 사용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으로 했던 것들,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반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 일하는 사람 숫자는 더 줄 수 있죠. 대신에 지금 은행도 보면 지금 보면 지점을 뭐 반 이상 줄였고 지금 그쵸. 새로 뽑는 사람들 보면 일반 은행 행원을 뽑는 게 아니라 다 IT 전문가들을 뽑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기도 스마트 팩토리가 조금 더 성숙되면 IT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학습 결과된 것들을 또 수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반 노동자는 줄어들고 이렇게 IT 전문가들이 좀 더 들어가고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장하고 완전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모습이. 그렇죠. 혹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추세고 이제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러스트를 묶어가지고 이제 공공 쪽에서 지원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약간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비싼 산업군인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비슷한 이제 뭐 규모나 그쵸, 비슷한 그쵸. 하면 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학습도 이제 비슷하게 시켜서 아.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적용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정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네. 정부에서 이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네.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좀 돈이 든다는 거 돈이 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뽑아먹을 거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산 수위로 올라가고 공장이 멈추는 거를 네. 예측하고 이런 걸 비용을 뽑았을 때 어떤 그 이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면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옛날 방식이 좋아 이제 그러면 성장은 이제 못할 건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국가 사업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커지는 데는 근데 이 파이가 어느 곳이 커지면 이쪽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개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민간 기업에서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주도해서 육성하고 있군요 이거. 그렇죠. 네. 다음은 이제 스타트업 분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스타트업하고 이게 뭐 벤처기업하고 뭐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네.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지 좀. 네. 스타트업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네. 그때 생긴 거거든요.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 네. 닷컴 버블 때 네. 많이 생겼고 네. 그 닷컴뿐만이 아니라 이제 벤처 관련된 것들은 벤처 인증 받아서 네. 부설 연구소 받아서 이제 벤처 인증 네. 받는 거고 네. 요새 얘기하는 이제 스타트업은 네. 우리가 얘기한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그런 산업도 있죠. AI.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네네네. 뭐 그다음에 블록체인. 네. 그리고 저기 뭐냐 뭐 핀테크, 네네네. 그리고 뭐 의학 그런 쪽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을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은 보면 보통 자기 돈이나 가족 돈 넣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엔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엔젤 투자 조합 네. 같은 데서 하거나 그걸 네. 이제 시드 투자라고 네.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시드 투자를 가지고 네. 좀 매출이 나오고 아니면 매출 비슷한 게 나오면 네. 좀 어느 정도 커지면 네. 이제 실제적으로 시리즈로 가는 네. 거죠. 시리즈 A, 네. B, C 이렇게 가서 C까지 가면 이제 거의 네. 상장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큰 기업이 되고 네. 그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유니콘 보통 1조 얘기하거든요. 네. 이 스타트업 지금 그 업계나 이제 투자 이런 돈들이 얼마나 시장이 지금 많이 풀려있고 뜨겁나요 지금? 이게 비상장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잘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지금 뭐 쿠팡은 이미 상장했죠. 예. 그리고 지금 마켓걸리도 네.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죠. 예. 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이 상장 같은 이제 비슷한 업을 하는데 상장 기업보다 더 높은 가치를 네네.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비상장에서 그렇게 받고 있는 거지 실제 상장이 되면 그 가치가 유지된다고 보장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비상장 거래소에서 뭐 8만 원을 거래가 되는 네네. 게 실제 공모 가격은 4만 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실제 그래서 비상장이 굉장히 좀 더 사용자들의 관심을 네. 많이 받고 네. 실제 밸류를 더 많이 네.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카카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카카오 뱅크가 상장을 네네. 했었고 네네. 다 비상장으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티 쓰시죠? 네네. 카카오 티. 네네네. 네, 이제 그게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웹툰이나 뭐 그런 네.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익이 났으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게임 같은 거는 네. 배그사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엄청 올라서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특히 장애 뭐 비상장 주식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럼 기업과 개인들이 뭐 기존에 있는 뭐 상장사도 있는데 이 스타트업 쪽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뭐 네. 얘기했듯이 엔젤 단계, 네. 프리시드 단계 네. 그 단계에서 이제 투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졌을 네. 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게 획일화된 건 아닌데 네. 통일주권이 발행되기 전과 네. 후로 보면 통일주권은 말 그대로 네. 쉽게 이렇게 이체가 가능한 거예요. 대체라고 네. 하는데 네. 내 증권사에서 이쪽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서비스 플랫폼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가장 큰 게 업비트가 네. 두나무잖아요. 네네네네. 두나무에서 만든 게 있어요. 비상장 증권거래. 아, 네네. 네. 거기서 하면 이제 삼성증권 계좌가 있으면 네네. 자동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체결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서 네. 빠져서 나가고 수수료 빼고 네네네. 증권거래세 내고 자동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거래소라고 비상장 거래소가 있는데 네네. 신한 금융 투자 계좌에 있으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쑥 들어가십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업들,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프리시드, 뭐 시리즈 A, 시리즈 B 다 있는 건가요, 그게? 네, 근데 이제 네. 그쪽으로 넘어갈수록 네. 굉장히 좀 금액이 크고요. 네. 제가 이제 경험한 거면 네. 조합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그 조합을 만든 게 조합은 49명까지밖에 안 돼요. 아, 네네네. 그걸 이제 중기부에 등록을 해서 네. 만들면 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을 뭐 얻다고 치면 뭐 4억 얼마일 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스타트업을 투자를 해서 잘 될 만한 것들을 네. 발굴해서 연결도 좀 해주고 네. 그리고 기술 지원도 좀 해주면서 네. 커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투자를 앞단에서 투자를 하면 네. 투자금 회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투자금 그쵸. 회수는 보통은 이제 상장하고서 이제 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네. 이게 이쪽 단에서 투자를 하면 실제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 주식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기 주주명부에 기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거 한 거를 실제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구주를 판다든지 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커지면 새로운 투자 기관들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판다든지 아니면 뭐 M&A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리즈 A다. 그럼 이거는 뭐 다 생존하나요? 생존율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럴수록 돈을 많이 받을수록 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돈을 운영비를 쓰고 홍보를 하고 마켓을 만들어 나가고 네. 그 정도 되면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이 이제 나와야지 네. 이제 그런 좀 큰 기관 투자들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기 바로 직전에 CE를 정도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을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네. 직원들 월급 주고 그쵸.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때 좀 뭐 투자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네. 좀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분이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돼, 이 부분 돼, 이 부분 돼. 네. 근데 그 다음 거 뭐, 그 투자하고 나서 이 돈 갖고 뭐 할 거야? 네네. 근데 뭐 할 거야 했는데 돼. 네. 될 것 같아. 네.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퀘스천에 이제 안 넘어가면 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IR을 실제 듣고 네네. 실제 보팅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반 이상이 나와야지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런 과정 질의를 하거든요. 그 조합에서 네, 조합에서 네. 이제 뭐 온라인으로 네네네. 대표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뭐 네.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네. 질의응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해서 나중에 또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 조합 차원에서 그 투자했던 뭐 혹은 뭐 IR을 받아봤던 기업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 농산물을 네.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네. 지금은 그냥 자동 분류기에서 크기만 해가지고 그쵸. 그
직판장에서 네. 분류를 하잖아요. 네. AI를 해서 네. 들어오면 네. AI 학습을 시켜가지고 네. 얘가 조금이라도 썩은 게 있으면 네. 자동으로 딱 빼요. 아 그래요? 네. 오. 그걸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소개를 해서 네. 농협에도 이제 진출을 오. 하게 됐거든요. 그거가 있으면 식별기가 있으면 네. 이렇게 기계 딱 있어서 들어오면 그렇죠. 되게 편하죠. 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농가에서 쫙 다 들어온 거 직판장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쫙 자동으로 이렇게 쫙 해주니까 오. 굉장히 좋죠. 그 기업들은 농산물 관련되긴 했지만 기계적인 거고 하드웨어를 만들었고 그쵸. 하드웨어에 실제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 학습이 더 보시면 이 직판장이 하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게 더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죠. 나중에 뭐 당도도 체크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당도를 하는 그런 센싱이 있으면 가능한데 네. 그런 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거를 뭐 그 기업의 뭐 창업자라고 했나요? 창업자가 그럼 내가 뭐 이번에 뭐 어제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분 내가 몇 프로에 얼마나 투자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네.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초창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 10억 밸류입니다. 네. 그럼 10억 밸류에 저희가 만약 1억을 투자하면 10%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 그럼 10억 밸류입니다. 네. 그럼 1억을 투자하면 네. 5%를 받는 거죠. 그 1억을 뭐 입금을 해주면은 이게 뭐 증명서 써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 주주명부에 올라가고 아~ 네, 계약서를 쓰고 네. 실제적으로 주주명부에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통일주권이 네. 발행되기 전이니까 네네. 우리 계좌에는 안 보여요. 아~ 네, 통일주권이 발행되면 그냥 서류만 있는 거네요 일단. 네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T도 그렇게 네. 큰 회사인데 아직도 네. 그 통일주권 발행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카카오 T도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우회적으로 살짝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통일주권 발행 안 됐으니까 못 받았죠. 그럼 통일주권 그 발행 안 됐으면은 계약서를 냈어요. 개인적으로 못 파나요? 사인 간에? 팔 수 있는데 네. 또 회사 복잡한 그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가서 통해서 또 네. 이제 이렇게 우리 팔기로 했으니까 뭐 바꿔 써주십시오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건가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통일주권만 발행이 되면 굉장히 쉬운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플랫폼을 이용해도 네네네. 되고 네네. 아니면 보통 이제 딜러라고 얘기하는 딜러한테 얘기해서 근데 네. 좀 위험하죠. 딜러한테 얘기해서 네. 딜러 하에 이제 계좌를 이렇게 보내고 받고 그 이제 증권 HTS에서 MTS나 거기서 그냥 보낼 수 있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말 그대로 그 뭐 통일주권 이런 게 발행이 안 돼 있었으면은 내가 어떤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지 뭐 알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네. 개인이 이제 들어가기 어렵고 뭐 엔젤 조합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이제 그거 활동을 네. 엑셀레이트 활동을 하는 분이 계세요. 기술사 하시면서 하는 분이 계셔서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네. 뭐 많이 발굴을 하세요. 많이 보고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동물 쪽 네. 그런 뭐 치료제 네.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도 저희가 그 기술사 협회에서 투자를 좀 한 게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기술력을 좀 높게 본 거죠. 그리고 거기는 그러니까 상장이 네.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 기술 특례 상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기술 특례 상장이 있는데 이제 네. 하이테크나 이제 바이오 이런 쪽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싶어서 이제 네. 넣는 경우들이 있죠. 기술 투자 상장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뭐 적자라도 네. 기술 평가라거든요. 네. 기술 이제 가치 평가랑 기술 평가랑 달라요. 네. 가치 평가는 뭐냐면 돈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치로 환산되니까 만약에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간 벌 게 얼마다라는 네. 수치로 딱 나오는 거거든요. 네. 평, 할인해서 미래 가치 네. 할인해서 딱 뭐 금액이 뭐 100억 이렇게 네. 1000억 이렇게 나오는 네. 거고 등급 기술 평가 등급으로 나와요. 네. 뭐 TCB 1 2, 3, 4, 5, 6, 7, 8, 90등까지 네. 나오는데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10이 제일 기술이 없는 거고 네네네. TCB 보통 4 이상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 나오기는 어렵고 네. 정말 잘 나오면 뭐 1도 나올 수 있는데 뭐 네. 2 정도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네. 그걸 이제 기술 특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적자였고 네. 뭐 쿠팡도 뭐 적자가 길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뭐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네. 뭐 스타트업은 일단은 뭐 일단 막 이제 막 회사를 키워나가는 입장이니까 다 돈을 쓰는 기업이 많고 네. 어떤 기준 갖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네. 이용자 수? 이용자 수? 네. 얼마 많이 서비스 이용하고 네. 있냐? 제 지인은 네. 당근 마켓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뭐 금융 쪽에 계신 분인데 네. 당근 마켓을 그래도 아주 초창기라 해서 초창기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10배 이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네. 근데 많은 돈은 넣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밸류라고 하잖아요. 네, 몇 배 밸류라고 했죠. 네. 아까 10억 밸류, 네. 뭐 20억 밸류, 50억 밸류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네. 그거 갖고 그냥 계산을 해요. 아~ 이용자 수가 확 늘면 아, 얘는 뭐 몇백억 밸류가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일단 유저 확보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군요. 예, 예, 예. 아, 그럼 이제 보통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 프로씩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좀 위험한데요. 네네네. 뭐 아까도 말씀했죠. 어떤 사람 뭐 10배를 벌 수도 있고. 네네네. 근데 50% 이상은 뭐 돈을 못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기업이 뭐 10개가 있으면 네. 5개는 망할 수 있다. 뭐 실제로 망하나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제 네. 기술 개발이 안 되거나 네. 유저 확보가 안 되거나 네. 그러면 돈을 넣는데도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 자체가 존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폐업이 되면 네. 이 주식같이 아 휴지가 되는 거군요. 네, 영인 거죠. 그리고 뭐 10개 중에 5개 그렇게 되고 뭐 4개 정도는 네. 만약에 뭐 두 지금 투자한 걸 2배가 됐다. 네네네. 쌤쌤이고 나머지 1개가 뭐 5배 10배가 네. 되면 수익률이 이제 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아. 뭐든지 이렇게 할 때 몰빵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이 비상장 관련 투자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장은 이미 성숙이 돼 있고 네네. 상장 기업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그것도 비율을 잘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작가님은 실제 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일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나 어떤 매력을 더 느끼시나요? 이런 스타트업 투자하실 때. 이제 가치가 0인 거에서 네. 가치가 뭐 10억, 100억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니까. 네. 그럼 100억이 됐을 때 네. 우리가 투자한 밸류가 만약에 뭐 20억 밸류다 그러면 네. 5배를 갈 수 있는 거고 거기 네.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상장 회사에서는 좀 이런 게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성장성. 네. 네. 그리고 조직이 대규모 되면 이렇게 민첩하게 못하는데 네, 그쵸. 여기는 이것만 보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 훨씬 크다. 아 그럼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왔을 때 왜냐하면 그 돈이 네. 쌓아놓는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금방 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 굉장히 좀 많이 뽑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지고 아, 고정비가 커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운영이 어려워지면 한꺼번에 보통 자기 건물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임대로 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다 비용이니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 혹시 스타트업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스타트업 투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스타트업 투자를 하실 거면 네. 그런 뭐 49명까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과 뭐 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네. 그것도 이제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3,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100% 되고 그 네. 이상은 뭐 퍼센테이지로 이제 나뉘는데 네. 그래서 뭐 매년 네. 일정 금액은 이렇게 하면 소득공제도 되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잘 되는 기업이 있으면 네. 또 수익도 날 수 있으니까 네. 5년을 근데 유지해야 돼요. 5년이요? 네. 5년이란 거는 한 기업이 오랫동안 있어야 아 조합을? 네, 네. 투자 조합이. 조합이니까 네. 조합이 이제 다 정산이 되면 이제 네. 해산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투자한 그 기업이 4년 10개월이었다 그러면 이제 두 달 갖고 있다 팔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 조합이 이제 그걸 네. 다 정리하면 이제 네. 조합이 조합에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네. 개인이 투자하는 게 조합이 이제 만약에 갖고 있던 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5억이다. 5억이 되는데 잘 돼서 10억이 됐다. 네네. 그러면 그 조합원들한테 그 투자 아. 비율대로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합이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린 증권 플러스 두나무에서 삼성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서울거래소 같은 경우 신한금융투자 네. 계좌가 있어야 되고 네. 대신증권에도 지금 뭐 하나 받는 게 있어요. 대신증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증권회사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스타트업이 아, 이게 반증이에요. 이제 비상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제 얘들도 타겟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증권회사 수수료는 그쵸, 얼마 안 되잖아요. 되죠. 우리도 많고 요즘에. 지금 보면 비상장 거래소는 보면 1%예요. 아, 거래 수수료. 네, 만약에 뭐 2만 원짜리다. 그럼 그쵸. 1%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죠. 뭐 돈이 되니까 아... 이 증권회사도 뛰어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비상장 이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성이라고 했나요? 이게 네. 뭐 거래가 활발히 되나요? 내가 뭐 팔고 싶을 때 바로 팔리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거래가 안 되는 걸 샀잖아요. 네. 그럼 팔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군요. 나는 갖고 있는데 내놨는데 안 팔린 경우도 있군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려면 네. 근데 비싸요. 아 이미 뭐, 이름 있는 건 비싸고 네, 밸류에이션 네. 자체가 그 비싸다는 기준은 네. 이 한 주의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거든요. 아, 기업의 가치. 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굉장히 비싸요.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이미 뭐 한 20조 막 이래요. 뭐 좀 쓰고 계실 거예요 앱이. 네. 뭐 20조. 토스. 아 토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냥 이미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은 거래가 활발히 되죠. 뭐 아까 네. 그거 말고도 뭐 자놀자도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것도 유명한 아. 것들은 이미. 이미 비싸다. 이미 비싸다. 네. 근데 그런 게 상장까지 가면 거기서 또 몇 배가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장이 가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지금은 거래가 뭐 8만 원이 됐는데 네. 공모가액은 5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3만 원 손해 보는 건가요? 8만 원 사는 사람들은 손해 본 거죠. 아. 근데 이제 공모가액이 있는데 공모에서 첫날에 만약에 그게 10만 원으로 가면 네. 이득인 거고. 아. 그래서 비상장은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네. 길게 보면 네. 네.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에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그 기업이 싸게 산 사람들은 뭐 지금 10배 이상. 어. 네. 그렇게 뭐 이익이 났으니까 네. 좀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그쵸, 걸 그쵸, 그쵸. 보고 네. 성장을 하면 무조건 따라가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이제 프리시드 받고 시리즈 A, B, C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A, B, C를 뭐 내가 뭐 같은 애 다 받을 수도 있나요 이게? 좀 이게 근데 그 기업장에서 네. 네.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죠. 아, 그럼 이제 시리즈 돈이 넘치면 네. 받을 네. 필요는 없잖아요. 시리즈 A 얘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 최소한 이제 뭐 C에서 상장까지 가려면은 뭐 최소 못해 3년, 뭐 5년 걸리겠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 돈이, 그런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땅을 네. 사고 큰 거 건물을 짓겠다. 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또 이제 투자를 크게 받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네. 뭐 이용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굉장히 고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규모가 커지면. 그쵸. 그렇게 보시면 얘들은 미래에 벌어들 돈이 더 많아지니까 굉장히 이제 밸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아, 그게 만약에 이게, 근데 네. 그 잘못됐다. 네. 그러면 그 밸류를 못 가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시리즈 A 들어갔다고 하면은 시리즈 B에 몇 퍼센트 얼마 투자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밸류가 뭐 200억에 몇 프로인데 네. 이제 뭐 500억에 네. 몇 프로면 금액이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게 확 네. 줄어들죠. 네.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 뭐 500억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예.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대한민국은 기술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전자공학과를 갔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삼성전자라는 회사도 네,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이런 IT 회사나, 네. 뭐, 네이버만 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그쵸. 네이버의 라인, 네, 일본에서. 네, 라인, 카톡 동남아에서는 네, 뭐,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플랫폼 기술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클라우드는 뭐 1, 2, 3위가 다 아, 있고 네, 네, 그쵸, 그쵸. AWS, 네, 그다음에 그쵸. MS, Azure, 네, 네. 그다음 3위가 네. 구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이 되고 성숙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접목하다 보면 네. 국가도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개인도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을 좀 이해하고 네. 좀 관심을 가지다 보면 네.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아, 오늘 정말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아마 아, 이런 뭐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에서 좀 잘 아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